자,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코스죠. 그 광주에 그 유명한 제과점이 하나 있어요. 네. 그뭐 이름 얘기해도 되나? 뭐 궁전제과라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궁전제과에서 파는 이 공룡 알빵을 꼭 먹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바게트에 이렇게 잔뜩 이게 이제 샌드위치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달걀 노른자랑 막 샌드위치 막 잔뜩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맛있대요, 이게. 자,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공룡알빵. 아, 맛있겠다. 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야, 내가 광주에서 살아야겠다. 이거 맛있는 게왜 이렇게 많어? 진짜 맛있는데, 이거? 아, 보니까, 그니까 왜,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샐러드빵 있잖아요. 샐러드빵인데, 바게트 속을 파내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샌드위치, 그 달걀 샌드위치 있잖아요. 그거 좀 집어넣은 건데, 내 안에가, 이게 되게 조화롭다. 안에, 이, 살짝 그 피클도 들어가 있고 해서, 그 막, 질리지 않는 맛이고,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 공룡알 먹는 기분? 공룡알을 먹어봤어야지. 아, 근데 이건 진짜 맛있다. 오, 이 안에 들어있는 곳에 막 잔뜩 이것저것. 어, 너무 맛있겠어. 오이도 하나하나 이거를 소금을 절여가지고 이거 막 물기를 짜내고 해서 정성이 들어가 있네. 보니까. 그냥 넣은 게 아니야. 자.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빵도 있어요. 일단 이게 뭐지? 뭐지? 치즈 구름 빵? 치즈를 만든 빵이에요. 하여튼 뭐 치즈를 만든 빵이래요, 이게. 아, 치즈 인절미. 아, 치즈 인절미라고 하네요, 이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살짝 진짜 못 맥힌다. 자, 물도 한번 마시면서 할게요. 아,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그거네. 안에는 약간 좀 쫄깃쫄깃하게 이제 살짝 그 깨찰빵 같은 맛이 나는데 겉에가 이게 밀가루가 아니라 슈가 파우더예요. 전부 다 이게 슈가 파우더. 그러니까 이게 달콤하겠죠? 살도 엄청 찌겠고. 야, 이게 맛있네. 엄청 쫄깃쫄깃해요, 이게. 근데 치즈는 안 들어왔는데? 치즈 맛은 안 나. 그리고 이게 이제 꽈배기 소보루. 이제 꽈배기인데 거기에 이제 소보루가 묻혀져 있네요, 보니까. 아, 내가 봤던 소보루인데 소보루를 한 다음에 이걸 튀겼네. 아, 그거다. 성심당에서 파는 거.
튀김 소보루 있죠. 그 튀김 소보루인데 이건 그거에서 착안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꽈배기를 한 다음에 소보루를 입혀서 튀겼는데. 아이디어 좋다. 예? 마치 제가 냉장고를 부탁해서 예? 이현복 셰프님의 어떤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또 새로운 거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느낌을 드는 어떤 그런 음식이네요. 뭐 이게 먼저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튀기면 다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튀기면 다 맛있는데 소보루 꽈배기도 맛있는데 소보루도 맛있는 거 아시죠? 꽈배기에다 소보루에다 튀겼습니다. 게다가 설탕을 뿌렸어요.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견과류도 좀 주변주변 있어가지고 질리지 않네, 맛이. 야, 이건 맛이 없는 게 없다. 다 맛있다. 아, 자, 그리고 끝으로 이게 바로 이제 나비파이. 나비파이죠, 나비파이. 이게 페이스츄리인데 이걸 이제 꼬아서 튀겨낸 거죠. 네. 이거 뭐 여느 빵집에도 사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특히나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사실 뭐 비슷비슷한 맛이잖아요. 대부분 여느 빵집에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살찔 것 같은 맛이다. 버터가 그냥 버터 향이 그냥 막 코로 막 찌르네 찔러. 아 소리 들리는 소리가? 이게 보니까 바스락 소리가 나, 바스락 소리가. 자,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뭐, 이 정도입니다. 야, 이 소리가 예술이야. 지금 막다 난리야, 난리. 막. 그러지 마요. 그럴 거예요. 아. 자. 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과연 제가 소개한 음식 중에서 가장 먹고 싶은 광주 음식은 대체 뭡니까?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요즘 다 많이 먹었잖아요? 자, 맨 처음에. 자, 튀김 상추. 아니, 상추 튀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여기 히든 돈가스 있었고, 그리고 마약 옥수수, 그리고 공룡알 빵이랑 이제 나비 빵까지. 자, 뭐가 제일 맛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먹었을 때. 아, 옥수수가 제일 맛있어 보이나 보다. 근데 사실 나는 옥수수를
딱 보면 사실 그게 맛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옥수수가 뭐 옥수수지. 딱 보면은 옥수수가, 근데 마요옥수수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신다. 근데 제가 정말 추천하는 음식은 마약옥수수. 야, 너무 맛있어. 야, 최고야. 어떻게, 야, 이건 진짜 희한하다. 근데 가루가 진짜 뭐야, 이게? 진짜 여기다 마약 탄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근데 약간, 아하! 내가 뭔지 알았어. 어? 나 알았어, 이거 뭔지. 야! 나 이거 뭔지 알았어. 무슨 맛인지 이제 알았어. 딱 꺼였어. 딱 꺼였어. 이거 무슨 맛인 줄 알아? 바나나 킥 으깬 맛. 바나나 킥 으깬 거야, 이거. 내가 뭔지 알았어, 이거. 치즈에다가 바나나 킥을 막 으깨가지고 같이 넣은 거야, 섞은 거야. 야, 나 이거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야, 그거네. 딱그 맛이야. 아니, 좀 먹어봐봐, 진짜로. 여기 안에 싸. 잠깐만, 조금만 찍어서 먹어봐봐. 이거 바나나 킥 으깬 거야. 치즈가루랑 바나나 킥 으깬 것처럼 섞은 거 같아. 그지? 좀 그런 맛이지. 그지. 바나나 끼 으깬 맛이지. 이거네. 치즈가루랑 섞은 맛이야. 자, 여러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마약국수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갑자기 막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야? 막 옥수수 구우시다 갑자기 딱 떨어뜨리시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업계 비밀을 제가 이렇게 쉽게 알아낸다니. 우리는 말입니다. 마약 옥수수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광주에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비밀을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 가루의 비밀은 바나나 킥을 으깨서 치즈가루와 섞은 게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보듯 해봤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야, 딱 걸렸네. 근데 여기다가 약간 좀 설탕도 좀더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많을 수도 있는데, 내 입맛이 좀 그렇다는 거지, 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마약옥수수 추천합니다. 마약옥수수 추천. 축하드립니다. 마약옥수수. 뭐 다른 거 없어요. 선물도 없고. 그냥. 자, 이제 뭐 살짝 치울까요? 돈가스 하나만 먹어야지. 돈가스도 맛있는 거 아니에요? 돈가스는 배고파서. 아, 돈가스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돈가스는 사실은 우리가 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맛이었지. 그 김천 돈가스는 약간 좀 비슷한데, 근데 마요 옥수수는 정말 되게 놀라운 신세계였어요.